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 에너지 부족의 해결사 역할 할 것인가. 오늘도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누리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 어제도 한번 봤는데요. 오늘 좀더 중점적으로 좀더볼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누리호는 뭐 성공을 한것 같은데 다들 이제 박수 치고 이런 화면이 지금 생중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망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에 대한 매수는 아니었지만, 철강이라든지 금융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래서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들어왔지만, 일단 그런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시장이 물론 오늘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지만,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현재까지 시장은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시장이 오늘 상당 쇼크를 좀 받으면서 소재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뭐랄까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전일, 그리고 오늘 같이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 시즌에 대한 응답이 저는 시장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미국과는 조금 더또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인데,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더, 저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은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반등을 기대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자, 대표님, 대부분 종목군들이 수익권 넘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만큼 지수가 다 올라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지수가 다 올라온 건 아니었고, 바닥에서 일부,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2900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그만큼 제 말씀대로 저가에서 잘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근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시장은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실적 시즌을 저는 믿는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유동성을 믿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오늘 시장이 조금은 본회적으로 악재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네 차례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발언들은 사실 지금 할 필요 없거든요. 상당히 시잘데기 없는 발언들을 오늘 좀 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도 뭐네 차례 하겠다, 여섯 차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점도표 상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서서 뭐 증시에 대해서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한국은행에 대한 멘트들, 상당히 보수적인 멘트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일부 하락이 좀 이루어지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은 오늘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같이 보면, 자,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원전 비중을 유지하든지 아니 확대해야 된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소형 원전이라고 하죠. 이제 SMR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주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예전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제 뉴스냐면, 이게 2019년도 7월 달 이슈인데요. 2019년도 7월 달에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든다. 미국에서 첫 1조 4천억 원 규모, 그게 바로 두산중공업이었다. 뭐 제작에 참여했다라는 뉴스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소형 원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SMR이라고 하는데, 큰 원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원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와 결합을 하는
그래서 그 친환경 에너지가 100% 다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이런 소형 원전이 메꿔줄 수 있는 상호 보완에 대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탄소 제로를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도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일전에 빌 게이츠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워렌 버핏에 대한 이런 원전에 대한 발언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분석을 했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유럽에서 이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우리가 얘기하는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100% 전력을 메꿀 수는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알파로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었고요. 자, 두산중공업이 현재는 단기간에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는 이익 실현 물량이 함께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000원 밴드가 상당한 저항 구간을 현재 잡혀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바닥은 다졌다는 거죠. 그래서 2만원에서 25,000원,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자, 한전산업은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던 김에 오늘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또 써내는 모습이었어요. 고가 권역과 이제 하단에 있는 자리, 그러니까 작은 이런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크게 빠지는 부분보다 여기에서 이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이슈 또 한번 같이 보면요. 누리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5시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금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좀 이따 다시 50분에 발사 성공 여부를 발표하겠다.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분위기가 좋은 부분입니다. 일단은 3단계 분리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사체가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그 궤도에 대한 부분을 1초에 7km를 돈다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게 이제 돌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그 관련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였고,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을 했을 때는 좀더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주요 상장사들이 재평가를 한번더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전에 우리가 한번더 누리호 관련주를 분석을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 일부 들어왔었고, 이 부분이 성공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더블 모멘텀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이 중에서도 또 오늘도 한 가지 기업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이때 이제 성공 여부가 이제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박수도 치고 뭐 좋은 분위기로 지금 봤을 때는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누리호 관련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누리호에 대한 참여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아니고, 그 전부터도 실패했을 때도 이런 종목군들이 실패했을 때또 하락폭이 좀 컸었거든요. 그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장 관심주 뽑았는데요. 우선 이제 신성 ENG라는 기업인데, 신성 ENG 앞서서 봤다시피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시범 설비에 대한 구축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음압 병동 관련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좀 됐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앞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오늘 또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런 자리는 이제 바닥에 대한 자리라고 좀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요 종목 하방 경직성을 지금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다날 그 디지털 대성인데,
자, 다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코인 관련해 가지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로 조금 일부 엮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다날 같은 경우 모바일 결제 시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코인 관련해 가지고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근데 다날도 거기에 따른 관련주 지금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은 차트적인 움직임이라고 봤고, 거기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드리겠고요. 자, 디지털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입시 제도가 이제 정시가 좀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수능 세대인데, 정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나타난 것이 또 수시입니다. 뭐 이게 부모빨로 학교 간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 수시에 대해서 좀 수시는 아는 사람들끼리 뭐 3355 대학교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정도에 대한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를 또 여론을 또 감안했는지 이제 또 정시를 확대한다는 또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디지털 대성은 이제 대성 마이맥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있고, 이제 수능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수능이 또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누리호가 지금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이슈들 위주로 시장이 좀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3분기 베스트 전문가고 제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빨간 주식 원리 클래스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뭐 사고가 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다쳤는 것이 교통사고가 조금 나가지고 좀 다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보다시피 무료 교육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료 교육 반드시 보시고, 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정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이상로 대표한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유료 교육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나면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정말 내용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꼭 신청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실 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대 39만원에 대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비만 따진다면 약 5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교육을 또 드릴 수 있고, 또 그 교육에 맞춰서 또 2주 동안 함께 해보면서 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시장이 뭐랄까요, 이제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온 자리거든요.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시장이 지금 나쁘게 바라보면 빠질 것 같아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실적적인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